우리 한의과대학은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및 자연과학대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의학 교육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기술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병원과 함께 또한 양방병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양한방협진교육을 훌륭히 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과는 말 그대로 한의학을 전공으로 하는데요. 총 6년인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예과 2년과 본과 1년은 경주 캠퍼스에서 생활을 하며 나머지 본과 3년은 일산 캠퍼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경주에서 3년 중에서 기본 교육에 해당하는 예과 1, 2학년에서는 한의학의 기본 이론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되고 인체에 대한 기본 과목인 생리학과 해부학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본과 1학년, 2학년에 해당하는 심화 교육에서는 한방에서 한방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본초학, 한방 방제학을 비롯하여 양방의 진단학과 병리학, 양리학, 면역학 등을 교육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단계에 해당하는 본과 3, 4학년에서는 임상 각 과목에 대한 부분으로 한방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한방 이비인 후 피부과학, 신경정신과학, 사상체질과학, 한방 재활의학과학 등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예, 졸업생 대부분은 한의사로서 개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임상에서는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대학 한방병원이나 각 한방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 자격을 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 요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조교나 연구원을 하게 되고 기타 한의학 관련 연구기관이나 제약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관련해서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110년의 전통과 약 40년의 한의과대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양한방병원의 협진의료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당부합니다.